안녕하세요. 아주경제산업부 기자 윤정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 사태로 인해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태는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으로는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 선정 과정에서 진돗개를 밀기 위해서 조양호 회장이 또 전세기를 타고 김종덕 전 차관과 함께 IOC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거는 박 대통령의 그런 개인적인 민원을 기업 회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과 그 시점이 한진해운에 매우 급박한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코드명 진돗개라고 할수 있는데요. 4월 7일경 두 사람은 각각 전세기라고 나왔지만 이제 대한항공의 표현을 빌리자면 전세기는 아니고 그냥 대한항공기를 타고 스위스 로잔에서 가서 현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반려견을 사랑하는 한국의 문화를 들어서 진돗개를 마스코트로 정하고 이제 그거를 설득하고자 했으나 IOC 측에서는 강아지를 그리고 개를 마스코트로 정하면은 보신탕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알려져 있기로는 문전박대를 하고 결국에는 설득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그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들에 있어서 결재를 요구하는 깐깐한 조 회장의 태도를 빌미로 삼아서 사퇴 압박을 넣었고요. 5월 달에 조양호 회장이 조직위원장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나온 내용 중에서 대한항공의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있던 고모 부장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독일에 거주하던 최순실 씨 모녀를 잘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제 6월 달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의 제주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후에 성추행 관련해서 이제 이런 추문에 휩싸였고, 회사에서는 이제 이 직원을 이제 파면을 시키려고 했으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또 전화가 와서 대한항공 측으로, 고 씨를 구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조양호 회장이라든지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곧이곧대로 파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던 게 6월 달이고 한진해운 또 결국에는 8월에 법정 관리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일련의 사태들 중에서 아주 짧은 부분들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올한해조 회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태를 겪고 있는데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 회장이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좀더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